자, 반갑습니다. 최강 코치 최강석입니다. 최강 코치와 함께하는 동영상 강의 만들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자막 넣기. 첫 번째 편에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유튜브에 있는 인공지능 자막 기능을 이용해서 자막 작업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두 번째 시간으로 브루라고 해서 인공지능 자막기 이 브루를 이용해서 자막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겠죠. 크롬 같은 경우에 여기 새 탭을 치고 검색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자막 하니까 브루가 나오네요.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 자막 편집 브루라고 VREW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보다 쉬운 영상 편집 브루와 함께 무료 다운로드 있습니다. 다운로드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를 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자막기 브루를 실행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소개하는 영상 자료와 함께 기본적인 자막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실 때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누르시고 자기가 작업을 하고 싶은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동영상 파일의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겠죠? 네, 한국어 확인.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문장 추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좀 기다리면 이제 문장 추출이 끝나면은 지금 음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음성 분석을 하고 있죠. 99%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 보시면은 브루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네. 아래 문구가 영상 첫 3초 동안 표시됩니다. 쉽고 빠른 무료 편집기 브루로 만든 영상입니다. 네, 이거 지우고 싶으시면 클릭하고 꼽혀 누르시면은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돌려보죠. 반갑습니다. 국제코치연합의 대표로 오타가 났네요. 왜?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음성을 얘가 추출할 때 어느 구간까지 잘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를 하시면 이 구간만 플레이가 됩니다. 네. 국제코치연합의 여기가 왜처럼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다음 엔터 치시면 들어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럴 때 요령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 단어를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그걸 이렇게 느립니다. 이렇게. 자, 느리기 전에 한번 보시죠. 상태에서 음성을 들어보시면, 국제코치연합. 국제코치연합까지 들리죠. 자, 여기서 뒷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국제코치연합의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의의를 넣고 엔터 치신 다음에 다음 거는 지워버리는 거죠. 앞에 이제 당겨갔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자막 상황에서도 띄어쓰기가 붙은 빈칸이 없어져서 붙은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플레이를 이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대표로 맡고 있는 최강석입니다. 한남대학교와 함께 국제 자, 와가 빠졌네요. 네, 여기 제대로 표시가 안 됐죠? 물음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대로 된 위치인 것 같은데요. 한남대학교 네.
여기서 한남대학교와를 하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위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한남대학교와 함께 국제코치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좀 당겨 올리는 게 낫겠죠? 딜리트를 누르면은 이제 당겨 올라옵니다. 아이고. 실수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Z를 누르면은 방금 했던 것이 되돌리기 됩니다. 이 기능은 어떤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서도 다 작동되는 거니까 컨트롤 Z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역시나 띄어쓰기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코치. 네, 국제코치 여기까지 치고 붙이죠. 국제코치. 네, 됐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코치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자막이 좀 길어서 한 화면에 안 나오죠. 이때는 적당하게 잘라서 행을 바꿔주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엔터를 하시면 되네요. 자막창에서 엔터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영상에서 추출한, 인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식한 것과 달리 자막에서는 그 문장이나 단어 표현이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자막에서 지워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 바꾸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위쪽을 클릭하시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한남대학교와 함께 국제코치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리더들이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빠른 세상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서 빠른인데요. 빠른 세상의 변화. 세상의가 맞겠죠?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세상의 변화. 자,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세상의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아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네. 그럴 땐 자막에서 아를 지우면 됩니다. 자, 위에 아가 있더라도 자막에서 아를 지우면은 영상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남대학교 국제코치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자, 이거는 올려 붙이는 게 낫겠죠? 여기서 클릭을 해서 딜리트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다음 것에서 클릭을 하시고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네,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막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막 작업이 다 끝나시면은 파일 누르신 다음에 영상으로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내보내기 기능에서 전체 클립 또는 선택된 클립 하실 수가 있고 해상도는 원본 또는 다른 형태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화질은 보통 고화질, 초고화질 권장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루에서는 재밌는 또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요.
자, 홈에서 보시면은 무음 구간 줄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동영상에 소리 없는 구간을 줄여서 좀 더,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 그 다음 파일 기능으로 가보시면요. 여기서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막 파일로 내보내기, 텍스트로 내보내기, 또는 프리미어 프로 XML로 내보내기, 파이널 컷, 또는 다빈치, 투명 배경, 자막 영상으로 내보내기, 오디오 파일로 내보내기,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만 추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텍스트로 내보내기 하신 다음에, 전체 텍스트를, 우리 저, 코치 분들은 녹취 파일 많이 만들죠. 이때, 이 텍스트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녹취 파일을 만들거나, 또는 이 텍스트를 내보낸 다음에, 구글이나 파파고에 넣어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유튜브에 그 자동으로 번역되는, 자막이 번역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 자체를 가지고 그 문장까지만 번역을 하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번역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문장을 다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에 넣었을 때는 앞뒤 이 맥락에 의해서 좀더 번역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을 이용하실 때또 텍스트로 내보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막 파일로 내보내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에다가 삽입을 하지 않고 별도의 자막 파일로 내보낸 다음에 이것 역시 유튜브에서 자막 기능에 자막 파일을 불러와서 유튜브에 자막을 또 설정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할때 쓰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srt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죠. 이건 역시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자막 작업을 할때 올려가지고 이 자막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있는 자막 기능도 이용해보고 인공지능 동영상 자막 프로그램 브루도 이용해봤는데 브루가 좀더 강력하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유튜브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걸 느꼈고요. 이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도 굳이 제가 신경을 별로 쓸 필요 없이 여기서 자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자막을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한번 활용해서 자막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음성 파일로 이 코칭 실습을 녹음을 했다 또는 음성 파일 형태로 강의 를 녹음을 했다. 이 경우에는 영상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 이미지나 넣고 영상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곰믹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 한장 넣고 음성 파일을 밑에 넣어 가지고 이것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서 브루에 올려 가지고 자막을 추출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 자막 프로그램 브루를 이용해서 자막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유튜브와 브루 어느 쪽이 더 편리한 것 같습니까? 저는 사용해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뭐 기능도 나쁘진 않지만은 새로 나온 브루를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작업이 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아무래도 빠르고요. 그리고 자막의 그 타이밍 자막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부분에서도 유튜브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해서 조절을 해줘야 됐는데, 브루에서는 자동으로 그것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했고요. 또 그리고 기타 이제 무음 구간을 줄여주는 기능이라든지, 또, 뭐 추가적인 이런 소소한 기능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루를 이용해서 한번 자막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코치분들은 녹취 파일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죠. 이런 것도 음성 파일인 경우에는 곰믹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하나 아무거나 넣으시고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이미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 이미지 배경으로 음성 파일을 깔고 이것을
MP4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브루에다가 올리시면 음성 복지 파일도 충분히 자막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보시면은 자막 파일을 별도로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자막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 받은 다음에 녹취 파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잘못 알아듣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또 이거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막 만들기 위해서 브루를 이용한 자막 편집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